주식회사 해외선물 시장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월 22일 화요일입니다. 자, 어제 그 미국 시장은 월요일날 첫 출발했는데 혼조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자, 다우지수가 0.8% 좀 많이 빠졌죠. 나스닥은 올랐어요. 0.27% 올랐고 S&P가 0.18% 떨어졌습니다. 자, 기술주들은 그나마 조금 선방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자, 기업 실적이 발표되는 가운데 자, 우려도 조금 생기는 것 같습니다. 자, 어제 발표됐던 그 지표 중에 어제 11시에 미국 경기 선행 지표가 발표가 되는데 경기 선행 지표는 조금 앞으로의 경기가 좀 안 좋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예상치가 -0.3%였는데 -0.5%로 예. 자, 나타났습니다. 자, 근데 이제 그 경기 선행 지표는 그동안 한 2년 반 동안 계속 경기가 아주 앞으로 안 좋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사실 그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은 그렇게 크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자, 어제 11시에 발표하고 난 다음에 약간 오히려 조금 그 반등하고 난 다음에 이제 빠졌는데 오히려 시장의 그 하락 원인 자체를 다른 경기 지표에 두는 게 아니라 금리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어제 그 30년물 채권이 굉장히 많이 빠졌어요. 이건 뭐냐? 장기금리가 계속 올라가고 있다는 얘기죠. 10년물 채권 떨어지고 5년물, 2년물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자, 미국이 금리를 인하하면, 채권 가격은 올라가야 되죠. 아, 그런데 시장금리는 오히려 반대로 떨어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향후 그 11월 달도 한 차례 더 금리를 인하할 거다 이런 전망이 있지만 지금 그 시장 상황은 오히려 시장 금리는 오히려 올라가고 있고 자 원화 대비 그 달러 환율도 굉장히 크게 올라가면서 1,400원까지 지금 예상을 하고 있죠. 자 달러 인덱스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지금 시장을 조금 좌지우지하는 게 그러니까 미국 달러가 이제 슬슬 영향을 주는 것 같아요. 자 그저께 미국 달러가 좀 빠지려고 음봉으로 보이다가 어제 오히려 더 크게 올랐습니다. 자, 이 원인이 뭐냐 도대체. 금리를 인하를 하는데 왜 미국 달러가 올라가냐. 자, 미국 대선에 영향을 받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트럼프가 앞으로 그 대선에서 그 이길 확률이 점점 커지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전해지면서 트럼프의 그 정책이 원래 기업들의 그 감세 정책 이걸 많이 주장하고 있고 또 그걸로 인해 가지고 세수가 떨어지고 재정 적자가 나겠죠. 그러면 대규모의 미국 국채를 발행하게 될 것이고 그러면 국채 가격이 물량이 많아지니까 이런 장기물, 단기물 이런 채권가에 계속 떨어지겠죠. 그러면 시장 금리가 어떻게요? 기준금리를 내린다고 하더라도 시장금리 오히려 올라가는 그런 기현상이 생길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트럼프 때문에 미국 달러가 강세를 보이고 채권금리가 올라가고 이런 현상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오늘 통화 문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로화도 앞전에 그 금리를 인하했죠. 금리 인하하고 난 다음에 오히려 반등 시도를 했고, 자, 3일 전에 금리 인하했습니다. 지난주 목요일이죠. 자, 금리 인하하고 난 다음에 빠졌다가 그 다음날 바로 올랐죠. 근데 어제 다시 또 급락을 했습니다. 오늘 조금 지지하는 선까지 내려왔는데, 자, 미국 달러가 당분간 좀 더 강세를 보일 거다 이런 전망도 있지만, 기술적으로는 일단 미국 달러 좀 꺾일 만한 그 지점까지 올라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미국 그 주식 시장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거는 금리 인하 이거는 뭐 별로 신경을 안 쓴다고 하더라도 오히려 시장 금리가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거 왜 이러지 하는 그런 이상 징후가 감지가 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다우하고 S&P는 어제 빠졌고 특히 다우 지수가 많이 빠졌죠. 자 그리고 나스닥은 어제 그 오르긴 했지만 소폭 올라서 오늘 다시 빠지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그 SL 2000 자 고금리 상태에 영향을 조금 더 크게 받는다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중소기업들은 고금리에 좀 취약하다라는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자 어제
1.56%나 급락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고 오늘도 추가적으로 빠지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대선 직전에 보통은 그 향후 당선 가능성이 있는 당선자의 경제 정책을 살펴보고 사전에 반응이 나올 수가 있는데 지금은 트럼프 우세 쪽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 보니까 오히려 주가가 고금리가 유지될 가능성이 높아지니까 주가가 살짝 빠지는 겁니다. 자, 하지만 이번 주 오늘 발표될 그 기업 실적은 자, GM 그리고 록히드 마틴 GM 예. 그리고 3M, GM, 록히드 마틴 뭐 이런 기업들 발표가 있고요. 자, 크게 영향을 줄 만한 그런 기업들은 예. 자, 뭐 예, GM 정도 실적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일단은 실적을 앞두고 있어서 조금 예상하기는 조금 그렇지만 현재로서는 경기 상황은 조금 좋지만 기업 실적들 이런 건 좋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경기 지표는 그렇게 또 좋지가 않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경기 지표를 별로 신경을 안 쓴다라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판단하기가 조금 까다롭습니다. 자, 하지만 오늘은 일단 어제 하락에 이어가지고 S&P 다우 빠지고 있고 나스닥도 지금 빠지고 있죠. 미국 시장까지 하락세가 좀 이어질 가능성이 좀 높아졌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자, 일본 증시도 오늘 크게 빠졌습니다. 독일 증시도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빠졌고요. 자, 항생은 뭐 크게 움직이지 않았고 차이나 에어공도 크게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자, 중국의 그 경기 부양책이 별로 약발을 안 받고 있다 이렇게 또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골드는 천정부지로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실버도 연이어서 따라서 올라가고 있고요. 최고가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자, 골드하고 실버. 자, 그리고 그 오일도 다시 반등해주고, 가스 한번 살펴보면 가스도 굉장히 많이 떨어졌고요. 자, 오늘은 일단은 그 시장 금리가 생각보다는 굉장히 크게 올라가면서 시장이 약간 금리에 왜 이러고 있지라는 그런 당황하는 그런 모습이 좀 보인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주가 지수는 조금 빠지는 쪽으로 자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시장 전망 이 정도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